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용 후기를 쓰는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, 이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넘어갔다가 사흘 만에 1억 원 넘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. 이 권유 전화를 직접 받았던 정현 기자가 소식 전하겠습니다.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. 이제 후기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상품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어디라고 하셨어요? 전화 주신. 지마켓 쇼핑몰 무리야 고객님.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라며 카카오톡 대화를 유도합니다. 친구 하면 잠깐만 봐주시겠어요?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. 1대1 채팅 창에 참여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. 카카오톡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제품 링크를 보내왔습니다. 회원 가입하면 자동 지급되는 포인트로 결제하고 후기를 쓰면 경품을 준다고 유혹했습니다. 후기를 쓴 사람 이미 570명을 넘었습니다. 사업자 번호, 대표자는 전혀 다른 업체였습니다. 지금 다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. A씨는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간 경우입니다. 한세건 정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다며 단체방을 연결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됐고 운영자는 팀원들에게 상품 링크를 보냈습니다. 이번엔 제품 값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면 수수료를 더해 포인트로 쌓아주고 이후 현금으로 찾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. 포인트가 쌓여갈수록 더 비싼 제품 구매를 유도했습니다.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게 우리 팀이 늦어지면 다 같이 손해 보는 거니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다른 팀원들도 막 몰아가고. 단체 채팅방에 있던 어떤 사람은 3,8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바람을 잡기도 했습니다. 의심이 든 A씨가 출금을 요구하자 일당들은 온갖 허무 맹랑한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. 건강적으로 모니터링 걸리셔서 이렇게 지금 번거롭게 진행이 될 거예요. 저 진짜 이거 못 받으면 진짜 내일 한강에 갈지도 몰라요.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.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 주세요, 회원님. 세금 내야 된다고 해서 그때 3천 정도가 들어갔고 금감원 소명해야 된다 해서 4천 정도가 또 들어갔고. A씨가 모두 1억 4천만 원을 뜯긴 건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된 지단 사흘 만이었습니다. SBS 정연입니다.